가을맞이 새롭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속 코너인데요. 사도월 뉴스입니다. 이름하여. 지금 제 옆에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월 뉴스는 차트로 풀어보는 돌직구, 차트로 보는 돌직구의 준말입니다. 사도월 뉴스. 저희가 매일매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꼽는데요. 바로 첫 번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도월 뉴스 1번입니다. 자, 된장녀 때문에 점점점. 과연 뭐 어떤 기사인지 임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좀 재밌었는데요. 네. 아, 신문은 경향신문 11면입니다. 네. 그 된장녀 때문에 남한에서는 여자를 못 만난다. 북한에서는 500만 원이면 만난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2008년에 탈북해서 현재 네.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과 소속 연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네. 강연자인데요. 이 사람이 북한군 소속 연구원이죠. 연구원. 예,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육군단 예하 6 민사대대에서 지내져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해서 예.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을 했냐면 아까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 에서는 김치녀, 된장녀 등의 문제로 여자 만나기도 힘든데 예. 북한에서는 500만이면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여자들을 전체로 좀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도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뭐 이 개성은 서울과 비슷하고 함경도는 경상도랑 그리고 평안도는 전라도와 사투리 등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제 뭐 남한이 북한을 점령한 뒤에 네. 그러면 그 민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그 전라도 출신 인원들은 평안도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함경도 쪽으로 가면은 경상도 사람들을 때려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를 그 지역 감정 조장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 외에도 좀 문제되는 발언이 많았는데. 아, 문제가 심각한 마음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정신교육 강연자로 나선 네. 거였는데, 이분부터 이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정신교육이 아니고 딴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비군 훈련에서 강사로 나선 건데, 예. 한국 여자들을 이 된장녀로 싸잡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예.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이 한국 여성을 대표해서. 한국 여성을 대표해서, 글쎄 제 주변에는 이 된장녀, 김치녀, 뭐 저는 솔직히 이 용어도 제대로 잘 몰라요. 된장녀만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 전체를 비하한 거에 대해서 그 젊은 여성의 한 명으로 예, 굉장한 분노감을 느낍니다. 된장녀 아니시잖아요. 아, 그럼요. 자, 그럼 두 번째 차돌 뉴스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녀 아니에요? 임방글 변호사는 된장녀가 아니라는 사실. 자.